임산일을 앞두고 있는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가지고 아내를 태우고 산부인과로 달려갔어요. 진찰실에 들어가 있는 아내가 나오기를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 그때 의사가 걸어 나옵니다. 나왔습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하고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의사 하는 말, 배탈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운명적인 관계예요.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요. 나는 이런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 되겠다고 그렇게 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부모, 낳고 보니까 이런 자식이에요. 이건 운명적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아름다운 만남이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말썽 부리고 힘들게 하면 부모들이 쉽게 하는 말씀을 들어봤어요. 내 자식, 이거 자식도 아니라고. 나 이제 자식으로 인정도 안 한다고. 내 호적에서 파버렸다고. 파버리면 뭐예요? 그 피를 받고 DNA를 받고 태어나가지고 여전히 자식인 거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만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만남, 운명적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버릴 수도 없고 자식을 포기할 수도 없는 관계.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고 또 자녀된 우리는 그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로사상은 동양인의 아름다운 미덕이요,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몰라서 그렇지 효의 종교예요. 유교에서 효를 말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 외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죽은 뒤에 효도하겠대요. 그래서 죽은 뒤에 뭐 묘자리 잘 근사하게 써놓고 거기다가 묘비 크게 놓고 전부 자기 과시예요. 아, 내가 이런 영향력 힘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했다. 돌아가신 부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숨을 거두고 영혼이 떠나게 되면 그거 아무리 화려하게 무덤 써놔도 별 볼 일 없어요. 관계 없어요. 제가 이래봐도 효자입니다. 지금도 95세 되신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님은 57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때 1년 동안 우리 대청마루에다가 이렇게 고연 만들어 놓고 초하루 보름으로 상망 지내고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따다 놓드리는데 그게 상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밥 한 공기를 갖다 놓고 젓가락을 땅땅 두드리고 아버님 밥 갖다 놨으니 진지 잡수세요. 내 적어도 1년 동안 그래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네가 둘째 아들 만석이냐, 네가 아침 저녁으로 밥 갖다 줘서 내가 배 안 고프고 지금까지 먹어서 참 고맙다, 꿈에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소용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효도하고 싶으면 지금 부모님 살아생전에 하는 거지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해도 헌 일이에요. 그때는 절에 다니고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아주 효도하는 집들은 3년상, 그런데 우리 때만 해도 3년이 이제 좀 줄어가지고 1년씩 보통 했어요. 그래서 초하루와 보름은 제사장 차려놓고 항상 차려져 있지만 새롭게 다 차려놓고 일가 친지들이 모여서 왜 하면서 슬퍼하는 척하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아침 저녁 우리가 5남매인데 그런데 우리 어머님 그거 어린 것들 키우면서 바쁘시고 밥을 당신 남편도 못 갖다 줘요. 그래서 아들 된 철부지 내가 우리 아버님 식사 걸리지 않게 1년 동안 해드렸다니까. 얼마나 효자예요. 이렇게 해본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에.
나 고약하다고 보지 마요. 유 목사 정말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효자. 여러분한테 효도를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늘 부족해. 아무리 생각해도 모자라. 우리 어머니한테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가책이 있어. 여러분, 제가 누가 글을 보내주었고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연어와 가물치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연어라는 고기는 알 까놓고 이제 알이 부화해서 새끼가 되면 먹이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미가 옆에 있다가 어미의 살을 뜯어먹게 해서 새끼를 키운대요. 그래서 모성애가 강한 물고기라 뭐 이렇게 했고요. 가물치는 알을 까놓으면 그 순간 눈이 멀어서 안 보인답니다. 그래도 먹이를 찾지 못하니까 이 가물치의 새끼들은 천부적으로 자기 엄마 물고기가 배고픈 줄 알고 새끼들이 차례로 다 들어가서 먹이가 돼준대요. 그래서 그 어미 물고기 눈을 뜰 때쯤 되면 10%도 안 남는데요. 그렇게 수천 마리의 새끼를 까놨는데 10%도 안 남는답니다. 그래서 가물치 새끼를 효성, 효도의 새끼다. 효도의 물고기다. 그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대 오죽 인간들이 부모 공경을 못하고 어른 공경을 못하면 미물인 물고기를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물고기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하게 되죠. 이 가운데 잘하고 계신 분도 있고 못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는 상당수의 성도들이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섬기는 입장일 거예요. 대부분이. 요새 뭐 60좀 넘은 건 어른도 아니에요. 하도 장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봤더니 나랑 동갑이 아닌데 나보다 10년 먼저인데 거기는 72세예요. 그럼 내 나이는 알겠죠? 62살이라는 거. 그렇다고 또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아유 한참 동생 버리네. 까불지 마요. 목사 나이는 고무줄 나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연세 많은 권사님들에게는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한 살 위에 어른이다. 이래야 은혜 받는 거고. 이성자 권사님, 홍명숙 권사님, 할렐루야. 내 열렬한 광팬들이니까. 그리고 스무 살 먹은 청년들에게는 한 살 위에 오빠고 형이에요. 그래야 목사가 세대를 격차를 뛰어넘어서 함께 할 수 있지. 어쩌면 젊은 친구들은 아유 우리 목사님 늙어서 이제 세대 차이도 나고 냄새나서 싫다고 그럴 거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뻘이야 막내 아들뻘, 이러니 막내 아들뻘 되는 무시당하는 목사한테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의 나이는 고무줄 나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더니 오래전에 하나님 나라 간 박정원 권사님이라고 내 머리가 이 정도예요. 그 많은 성도 가운데 이름을 기억하는데 저 옛날 도로교통안전 옆에 건물 그 옆에서 보신당 집을 했는데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한 살 위에 어른이야요. 이분이 북한 분인데 82세를 드셨는데도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한 살 위에 어른이야요. 이게 지금 몇십 년 전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적어도 70은 넘어야 어른 대우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꽃은 70세 이상 되는 분만 달아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60대가 돼가지고 젊은 것들이 무슨 꽃을 달으냐고. 그래. 나도 꽃 달아준다고 그래. 아, 쑥스럽다고. 아, 나 그 어버이 줄만 되면 그 꽃 싫다고. 내가 젊은 목사가 무슨 꽃을 달고 가슴에 단 말이 이거 싫다고. 그래서 못 달게 했어요. 그랬더니 연합여전도 회장님이 꽃도 못 달게 하시고 그러니 맛있는 거나 드시라고 이렇게 봉투에다 금일봉을 줬는데 얼마인지 아직 뜯어보질 않았는데 그게 훨씬 낫더라고. 꽃 그까지 거 달아봤자 몇 프로치 되겠어요. 그런데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밝아오는 우리 사이라고 여보도 70대는 되는데 70대 된 분들도 부모님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이 72세인데
이분도 지금 장인 장모님이 멀쩡하게 살아 계셔. 나도 우리 어머님이 지금 95세에 노무상 죽는 타령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지난 어버이날 교회에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 저녁 드시러 가시지 않고 정선주도 보고 가시자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다고 방에 들어가 봤더니 오만 걸 다 들어놓고 팬티도 큰 날개가 빠지고 지저분한 걸 뭘 고무줄이 이거 이 실밥이 터졌다고 꼬맨다고 그래서 어머니 그 버리세요 더러워서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거 한참 쓸만하다고 왜 이분들 세대는 하도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일제 36년 지났지 6.25 동란으로 인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지냈습니까? 우리가 전후 세대로서 우리 때도 먹을 게 제대로 없어가지고 하루에 세 끼를 못 먹는 집이 허다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멀쩡한 거 버리자니 아까운 거예요. 이거 그냥 두면 쓸 것 같은데 사실 두어도 못 써요 그거. 지금 제가 양복이 옛날에 보다 몇십 년 전에 입던 양복이 그냥 있는데 이게 핫바지야. 몸이 마른 건지 아니면 유행이 지나갔는지 핫바지를 입을 수가 그거 입으면 형 태가 안 나요. 요새는 딱 달라붙는 거 이런 걸 입는데 근데 그걸 못 버리고 있어. 몇십 년 전 걸 그냥 옷장에 지금 놀 데가 없는데 이걸 왜 못 버리는지 몰라. 이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 옷이 하도 안 떨어지니까 일부러 구멍을 내 가지고 입고 다녀요. 아이고 여성분들도 얼마나 아주 당당한지 세상에 멀쩡한 청바지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 허벅지가 다 나오게 입고 다니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옛날에 우리는 그거 뚫어지면요 긴 거 창피해가지고 그냥 뚫어진 거 있으면 감추고 다니냐고 했는데 요새는 안 떨어지니까 일부러 구멍 내가지고 입고 다녀 아주 참 세상 좋은 세상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 집에 저녁 드시러 가자 아이고 갈 거라고 휠체어 밀자마자 또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여태 살고 있는지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데려가는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유 방금 너 울먹울먹도 너무 측은해 보이니까 안 돼 보이고 그러면서 빨리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끼리 맞으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 여기 앉아계신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시니까 우리 어머니 욕해도 돼요. 그런데 뭐 하여튼 노처녀 죽고 싶다는 거 거짓말 아주 노처녀 시집 안 간다는 거 거짓말이고 연세 드신 어른들 죽고 싶다는 거 그대로 믿었다가는 크게 오해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양원 가서 여기 있으면 내가 참 옆풀도 뽑고 좋겠다. 그럼 여기서 좀 며칠 사세요. 아니래. 왜요? 아유 혼자는 여기서 아무래도 적정하고 아유 좀 그렇지 여기서는 못 산다. 아 연세 그만큼 드셔도 누가 데려가요? 그냥 여기 계셔도 돼요. 아이 그건 아니라고. 그 따라오시더라고. 이게 노인들이야.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무슨 죄가 있는지 무슨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런 죄는 없는데 왜 나를 하나님이 아무래? 어머니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 그런 죄는 안 졌다고. 이거 교만이구만 교만이야.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이렇게 죄가 없다고 하니 이게 이렇게 교만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더니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죄는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데려가고 살려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한탄하면서 차에 실려서 여기서 쪽까지 가는데 아이고 나는 못 찾아 아이 밖에 사단지를 내가 여기 가도 어딘가 어딘지를 모르겠다고 못 찾는 게 천만 다행이에요. 그래도 요즘에는 어른들 찾아올까봐 전부 한국말로 안 써놓고 영어로 써놓는 거예요, 영어. 그래서 영어를 모르니까 못 찾아가는 거야. 아이, 바크가 어딘지, 애 키우는 데인지, 이게 무슨 고아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모실래도 이분이 못 견뎌요. 방 안에서 갇혀있으면 견뎌요. 나가면 못 찾아오고. 그래서 늘 교회에서 당신은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방 하나 들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큰 맘 먹고 저기다가 방 들여가지고 그래서 수시로 사람 접촉하고 이래야 치매가 지연된다고요. 치매 일기증 오셨거든 일기. 일기 아주 아직 요양원 갈 수준은 아니고 일기인데 좀 골치 아플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 모시는 분들 참 애쓰실 거예요. 애쓰시고 이쯤 되니까 일방통행이야. 아무리 설득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당신이 결정한 게 옳은 거고 그래도
부모인데 어쩌겠어요? 그런데도 부모인데 어쩌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부모는 좀 덜하지만 또 우리 다음 세대 부모들은 뭐 거저먹었지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정도 되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얼음 물 지쳐가면서 얼음 지치고 손이 막 얼어 빠지는데 그거 기저귀, 똥기저귀 그것도 소창에다가 이거 뭐 요새는 일회용 그거 기저귀도 그것도 갈기가 힘들어서 우리 딸도 보니까 오빠! 그러면 또 그 오빠는 또 하기 싫어가지고 가위바위보 하자 또 이러더라고. 이게 신세대 부모야. 아, 지 새끼도 안 웃고 얼른 가서 가르면 될 텐데 오빠 자녀 기저귀죠. 어이 그러지 말고 가위바위보 해야 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집을 가서 하는 거야. 이야 이거 편한 부모들 이거 우리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회용 기저귀가 어디 있고 그냥 쓴 것도 쓰고 그러고 거기다가 잿물로 가지고 빨고 삶고 이래가지고 또 비비고 그냥 빨래터에서 방맹이로 두드리고 이랬던 부모님들이야. 지금 그런 부모 세대가 하나씩 이슬같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역사의 산증인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일궈온 주역들인데 지금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고요. 혹연이라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생전에 계시다면 생전에 계실 때 잘 섬기십시오. 그 좀 잡수고 싶은 거라도 한번 갖다 드리고 구경이라도 한번 더 시켜드리고 금요일 날 급하게 신들이 수양관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오는데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거기 여러 번 다닌 길인데도 여기가 어디요? 나는 생전 처음 가는 길이야. 올 때도 여기가 어디요? 서산시네요. 아유 나는 처음 가는 길이야. 이 애기 모시고 내가 삽니다. 아니 애기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다니셨는데도 처음 가는 길이야. 이게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형편이에요. 부모님들. 자 자녀는 부모의 희생만큼 효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청춘과부돼서 오남매 어린 것들 키운 거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효도는 그건 그냥 요거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만큼밖에. 자녀된 자들이요. 유행가 가사를 보니까 아가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라고 하는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 먹게 되고 늙게 되고 자식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자식을 의지하고 싶은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행복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효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명령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인데 인간 사랑 가운데 인간의 관계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5계명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부모 공경이 최우선이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논어에 보면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집 밖에 나가면 어른을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걸 볼 수 있습니까? 학교 교육부터 잘못돼가지고 이런 걸 볼 수 없어요. 이제 우리 시대 지나가면 이 나라 예의 범절 다 없어져요. 동방 예의지고 옛날 말 까마득한 옛날 얘기예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이런 예절 교육을 제대로 배우나 부모 어른 공경하는 걸 하나 요즘 뭐 애들이 선생님 두드려 패는 세상인데 뭐 우리 애도 선생님들이 많은데 참 딱해요. 도장 주워 터지고 다닙니까? 중고등학교만 다면 선생님 말 안 들어요. 초등학교 애들도 맹랑해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나쁜 소리 하면 핸드폰에다 바로 녹음해요. 그래가지고 지 엄마한테 보내면 지 엄마는 악악 써요 또. 아이고 선생님 그래서 왜 옛날에는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했나
요즘을 두고 했나 봐. 옛날에 우리 딸은 선생님이 좀 알아주면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 나 선생님께 칭찬 들었다. 선생님께 사랑받는다. 굉장히 어깨가 으쓱으쓱했는데 요즘에는 뭐 선생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데 애들이 그런 게 아니라 부모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이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애들 교육을 못되게. 그런데 노래에 보면 집안에서는 부모 공경하고 나가면 어른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른 공경. 이 못하는 걸 교회에서라도 교육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습관과 훈련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계신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과 선현들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반대로 향하는 영국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자식들에게 학대받는 노인이 전체 노인 인구 중에 8%래요. 8%. 그런데 그거보다 더하다고 봐요. 저도 오늘 일부 예배 전에 저기서 대기하면서 묵상하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를 학대한 게 얼마나 많을까. 어머니 키가 어두워서 자상하게 말씀드리려면 수없이 반복해야 되고 반복하다 보면 힘들고 짜증나서 핏대 올라가지고 톤이 올라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아예 그냥 말 섞지 말고 살자. 이게 학대하는 거예요. 노인들은 뭔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간질간질한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들어보니까 또 힘들어요. 저도 들어보니까 옛날에 수없이 들은 말씀 여전히 녹음 테이프 돌리는 거야. 오죽하면 손주인 우리 애들이 할머니한테 저 말씀 못 들어도 10번 들었다고. 그래도 10번 정도 듣는 집 자식들은 괜찮은 자식이야.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두 번 자면 할머니! 그만! Stop! 요러는 어린애들은 이거 좀 곤란해요. 곤란해. 애들이 자꾸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훈련, 그런 교육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2016년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 학대 현황을 보면 10명 중 4명이 아들이래요. 아들. 혹시 딸 만난 분들 한탄하지 마세요. 그 아들 뭐 그렇게 아들 낳았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지 부모를 학대하는 게 아들이라는 애. 10명 중에 4명이. 그래서 이 말은 아들만 둘 낳은 집들 위로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세 번째 딸을 한번 낳아봐요.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 전문가들은 특별히 최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홍초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신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는 등 폐륜 범죄가 5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그런 발표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는 956건에서 2017년에는 1962건이라는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교훈 못합니다. 길 가다가도 중학생 고등학생 지들끼리 싸워도 거기 잘못 끼어들어가다는 돼지게 맞아요. 옛날에는 어른이 오면 싸우다가도 멈칫하고 섬짓했어요. 이놈들 이러면 뭐가 꼬뻑했어요. 요즘에는 네가 뭐야 이 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이 있나 아주 그냥. 그런데 실제로 있었어요. 신풍동에서 내 아는 목사님이 은퇴한 분인데 70이 넘은 분인데 길을 가다가 애들이 막 치고 이놈들 그랬더니 너는 뭐야 이 새끼야. 그냥 눈탱이를 때려가지고 눈탱이가 목탱이가 돼버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게 이 세상이야 지금. 말세야 말세. 이런 사회를 교회에서라도 바르게 교육하고 효사상을 가르치고 어른 공경하는 거, 어른을 섬기는 거 철저히 훈련시켜서 이 병들어 있고 패역한 세대를 정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식들을 철저하게 교회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내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여러분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전문가들은 폐륜 범죄의 증가 요인으로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가족 공동체의 유대관계 악화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피로 맺어진 가족을 남남처럼 여기고 범죄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결혼 안 하고 독신 가구들 혼자 그냥 나홀로 사는 거예요. 나홀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애들 하나 낳고 안 낳거든 계속 옆에서 자꾸 졸라서라도 최소한 3명씩 낳아요. 3명씩. 아이고, 우리는 손주가 3명인데 집에만 가면 얼마나 뿌듯하고 흐뭇하고, 지 엄마 아빠는 키우는데 그냥 밤을 새우고 애쓰지만, 야, 이것들 각각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큰 손녀 딸은 큰 손녀대로, 작은 손녀는 작은 손녀대로, 그리고 막내 손자는 손자대로, 추장로님 적어도 그 집도 하여튼 3명씩 나라고 해봐요. 뭐, 아이, 키워보라니까. 키우기는 힘들지만 얼마나 뿌듯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훈훈하고.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래서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전통의 화살을 가득히 가진 사람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시편 127편에 말씀하잖아요. 난 그 애들만 봐봐도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가르치기 힘들다고요? 걱정하지 마요. 세 명 나면 대학은 정부에서 다 학자금 주니까 걱정하지 마요. 이제 내가 내 국회에 뭐 그 전에 몇 차례 갈 때마다 그 얘기했어요. 그거 뭔지 알아고. 공짜 밥 주지 말고 하여튼 세 자녀 낳거든 대학을 그냥 아주 후리하게 후리패스로 다 학비를 대주라고. 그러면 많이 날 거라고. 우리 삼성 다니는 젊은 친구들도 보면 전부 자녀 양육 그 다음에 교육 때문에 안 낳겠다고 그런다고. 삼성이면 그래도 최고의 기업이고 최고의 보상을 받는데도 그러더라. 그러니 나머지는 오죽하겠냐 막 계속 했더니 그게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하여튼 금년 초에 그 결정이 됐어요. 세 번째 자녀 나면 이제 대학 등록금을 다 정부에서 대준다고. 내 공론 줄 알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백혜련 의원도 지금 여기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지만 하여튼 국회의원도 했었겠지만 내가 오래전부터 이 연사 외친 거예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고. 지금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옅어지고 연대나 유대감 등 가족을 이어주는 그 기본적인 윤리나 가치관이 사라지면서 가족 구성원을 응집력 있게 묶어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핵가족 시대에 자기 집에 사람 오는 게 싫어요. 여러분 목장 예배 하시는데 애들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갈 때 그 빈틈에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애들 같이 예배하셔야 돼요. 같이.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우리 딸이 아이들 보고 6시나 됐는데 얘들아 빨리 샤워하자. 오늘 목장 예배 가야 된다. 그래서 몇 시간 목장 예배니? 그랬더니 7시 반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일찍 가니? 그랬더니 가서 자기들끼리 충분히 놀게 하고 실컷 노른 뒤에 예배 마치고 교회 기도회 갈 때 가자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애들이 자기들끼리 놀다가 그래도 힘들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미리 간다는 거예요. 야, 참 목사 딸답더라고. 뭐 이 정도 되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큰 소리 치지. 지 새끼는 개떡 같고 그냥 개차반이고 이러면 목사가 체면이 쓰겠어요? 설교를 못하지. 애들이 자꾸 어울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하는 걸 배우고 가정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연대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되는데 이거 하나씩 나가지고 그냥 완전 바리깨 뜯쳐서 애들이 담 쌓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접촉을 안 해. 그러니까 유대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협력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은 목장 예배가 단순히 말씀 보고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것인가를 알고 하셔야 돼요. 알고. 옆에 사람 쳐다보고 목장 예배 빠지지 말고 갑시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니 해요. 그냥 하기 싫어도 해요. 이제 깨달았다고. 본문 4절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교육해야 할걸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4절 5절 사랑으로 양육해야 하고 신명기 6장 20절로 21절 대화로 양육해야 합니다. 또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모범을 보임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통해서 양육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의도적인 프로그램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가정예배나 성경공부, 독서, 음악, 체육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적용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교양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교양이라는 헬라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교육시킨다는 뜻이고요, 훈계는 타일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자꾸 훈계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변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를 소중하고 어려운 분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듯 말입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먼저는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는데, 순종이란 계속적으로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 그 뜻을 따르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지시하거나 교육한다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면 받는 복이 있는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하늘나라만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70년, 80년, 90년, 100년 동안은 땅의 일도 중요해요. 땅의 일. 할렐루야. 땅의 일 중요하다고요. 여기서도 잘 돼야 돼요. 여기서도.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직장 다니는 직장에서도 잘 돼야 되고, 자녀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땅의 일이 잘 되는 거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소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 잘하면 땅에서 잘 되고 이렇게 말씀해요. 땅에서.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셔서 사업에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 잘하셔서 직장에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 잘하셔서 정치적으로도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부모 공경 잘하면 땅에서 생명이 길고 오래 살게 한대요.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 잘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 형통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복을 약속하시면 격려해요. 요즘 부모 공경하는 게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요양원에 모셔도 한 달 그거 모시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물론 허름한 데 형편없는 데 가면 덜 들겠지만 그래도 시설이 좀 잘 된 데 보내드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뿐인가요? 우리가 또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노력도 필요해요. 부모님 모셔보니까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한지 몰라요.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겁니다. 복 줄 테니 잘해라. 복 줄 테니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 다른 거 없어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면 돼. 즐겁게. 그 다음에 어미를 기쁘게 해줘라. 부모님들이 뭘 즐거워하고 뭘 기뻐하는지 이거 생각하고 거기 맞춰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역행하는 건 불효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부모를 즐겁게 해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아브라함은 127세에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그때 이삭은 27세쯤 됐겠죠. 자, 아버지가 하는 행위가 당치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얼마든지 아버지의 그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까지가 127세 먹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까지 툭 치면 밀으면 자빠질 텐데. 그런데 이삭은 그들을 순종해요. 그래서 이삭을 순종의 표본으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 우리가 순종하는 거, 이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할렐루야.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어떻게 내가 다 듣겠나? 표정만 봐도 알지.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 자식의 영혼,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고, 자녀된 우리는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부모님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만남,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사실상 나실제 괴로움 다 있고 진자리 마른 자리, 요즘에 얼마나 쉬워요? 그냥 물티슈 갖다 쓱쓱 닦고 그냥 화장실로 뛰어가면 거기다가 샤워를 슉슉 하고 그러고서 닦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화장실 저 뒷간밖에 없지. 그런 데다가 이거 뭐 진자리 마른 자리 닦으려면 그냥 기저귀 그거 싼 거 가지고 요리 뭉치고 조리 뭉치고 해서 그 기저귀 하나 가지고 똥을 다 치우는 거예요. 기술도 대단했어요. 요새는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물티슈를 그냥 하나씩 써 계속 갖다 계속. 그런데 옛날에는 그 똥기저귀 싼 거 그거 가지고 요리 접고 저리 접어서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이러고 키웠어요. 한번 불러봐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쩌면 백만 분의 일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효도하지 못하고 걱정거리가 될지라도 늘 자식을 염려하는 부모의 심정,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야기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로 애친 사상이 다시 꽃 피우게 하시고 이 악하고 배역한 세대에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교회가 퍼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 모시는 분들 복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